한글을 배우는 게 즐겁고 짜장면이 너무 맛있다는 그림 일기에 어린이 동심이 당겼습니다. 아빠와 함께 거울 앞에 선 어린이,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 가정과 학교 그리고 놀이터에서 뛰고 공부하는 흑백 사진에선 어린이의 행복과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 속의 어린이들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목화밭, 담뱃잎 공장,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소년 소녀, 또 과일과 신문을 파는 모습에선 삶의 고단함이 보입니다. 기아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어린이들 모습은 오래전 일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전쟁 속에서 뭐 고통받는 게 사실 예전 역사 같기도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유니세프가 제공한 세계 여러 나라의 사진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고통받는 어린이 문제를 새삼 일깨워줍니다. 소총을 든 수단과 크메르의 어린이들, 학대받는 어린이들, 2015년 터키 해변에 엎드려 있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 시신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는 누구든지 다 밝고 활기차게 뛰어들면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시에서는 오히려 울고 있는 아이들이라던가 어디로 끌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세상 어린이들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선 관람객들이 직접 그림 일기도 쓰면서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의 의미를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뭐 아동 이슈 관련해서도 알 수 있는 것도 좋았는데 저희 옛날 서울 아동들의 모습도 있는 게 좀 인상 깊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림 일기 같은 거를 직접 쓰면서 자란 세대였는데 그런 추억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호주로 떠난 영국 어린이들, 종군 기자가 찍은 한국 전쟁 당시 어린이들,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퓰리처상 수상작도 눈길을 끕니다. 어린이를 조금 다르게 보는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끌려간 어린이, 세상을 바꾼 어린이, 그리고 행복한 어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역사 속에서 주체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던 어린이들을 발견하고자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행복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어린이들을 한자리에 불러낸 100번째 어린이날 특별전은 오는 7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민 리포트 김재건입니다.